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제 3챕터 제1 섹션 수식 활용의 수식과 함수의 기본 사용법. 오늘 첫 시간 수식의 작성 먼저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수식 작성의 규칙인데, 우리가 엑셀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함이죠. 근데 이제 계산을 하려면 수식을 세워야 되고, 또 수식을 세우다 보면 함수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함수라는 건 다음 시간에 뭐 자세하게 좀 배울 텐데, 은연중에 함수가 뭔지 튀어나와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 먼저 알고 가시는 것보다 아 이게 함수구나 이 반대로 가시는 것도 편해요. 가겠습니다. 일단 수식을 작성할 때 규칙이 있는데, 그 셀에는 이제 데이터가 입력될 수도 있고요, 또 상수가 입력될 수도 있어요. 상수 그러면 또 혼돈이 오실 텐데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연산자 등으로 구성이 돼요. 연산자라는 건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계산이 수행돼서 결과값을 산출해낸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린 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식을 입력할 때는 제일 먼저 는 등호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항상 이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아울러 그 더하기 기호라든가 빼기 기호로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돼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는 등호를 많이 이용하고요. 는을 많이 이용하고, 더하기라든가 빼기는 입력은 되지만, 더하기 같은 경우는 수식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지만, 빼기 같은 건 입력은 되지만 결과값이 수식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는으로 시작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하고 빼기로 시작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결과값이 빼기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는으로 시작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수, 연산자, 함수, 또 함수의 인수 등으로 구성이 돼요. 인수, 함수의 인수가 뭔지는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에 문자열이 사용될 경우가 있거든요. 문자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열이라는 건 이제 한글, 영어 이런 것들인데,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큰 따옴표를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땡땡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정확하게는 이제 더블 코테이션 마크죠. 큰 따옴표. 그 다음 이렇게 하나짜리가 이제 작은 따옴표가 되는 건데, 그 엑셀에서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이용한다 좀 알고 가시고. 자, 아까 말씀드린 상수에 대해서 좀 알고 갈까요? 상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 100, 200, 300 이렇게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뭐 컴퓨터 이렇게 입력하는 거 있죠. 반드시 이제 이렇게 텍스트이기 때문에 앞뒤로 큰 따옴표 줬고,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것도 가능하고.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수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값은 상수가 아니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합계 260이 나와 있는데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이 결과는 어떤 수식이냐면 바로 이 수식이에요. 는썸 가로열고 b에2에서 d에2까지. 그러니까 이런 수식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이 결과에 따른 수식은 바로 얘다라는 거죠. 자, 요것만 이제 알아두시고 잠시 좀 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수식 보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입력한 수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여기 이제 260이라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260이라는 결과 대신에 수식 내용이 표시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단축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물결 표시, 우리 ESC키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죠? 1번 키 왼쪽에 이렇게 생긴 걸 우리 틸더 키라고 불러요. 틸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틸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다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우리 엑셀 그 옵션, 오피스 단추 누르면 엑셀 옵션 아시죠? 고급에 가시면 이 워크시트에서의 표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계산 결과 대신에 수식을 셀에 표시하겠냐 이 항목을 갖다가 선택하면 돼요. 설정해두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요게 이제 단축키가 바로 가기가 세 번째. 두 번째는 수식 탭에 가시면은요, 수식 탭에 가시면 수식 분석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수식 표시 단추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시트의 셀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식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 배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우리 셀 서식에서의 보호 탭 기억나시죠? 여기서 우리 숨김, 우리 잠금도 배웠었고, 숨김 선택한 다음에 아울러 또 무슨 작업해야 돼요? 워크시트 보호되어 있을 때만이죠. 기억나시죠? 이럴 때 수식 입력 줄에 원본 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수식 보는 방법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부분인데 또 시험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는 2의 이게 뭐냐면 거듭 제곱이에요.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2의 8승이 되는 거거든요. 2의 8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는 2의 꺽쇠 8 더하기 가로 열고 100 곱하기 200 가로 닫고죠. 이랬을 때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누르기 전에 마우스를 가지고 100하고 200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블럭 설정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F9를 누르게 되면 100 곱하기 200이 먼저 계산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하는 도중에 모르고 엔터를 쳤어요. 엔터를 쳤을 땐 F2를 누르고 난 다음에 블럭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F2 여러분들 수정할 때 부분 수정 기억나시죠? 자, 이때 F9는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수식을 입력했을 때 결과를 갖다가 직접 보여주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F9는 또 다른 기능이 뭐냐면, 그 엑셀에서는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게 기본인데, 그 엑셀 옵션 가셔가지고 그 수식에서 통합 문서 계산을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F9를 누르게 되면 지금 계산 자동으로 안 했기 때문에,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때 F9를 누르게 되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F9의 두 가지 기능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F9 이게 선택감 블록으로 선택감 부분을 미리 계산 결과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계산하는 거 수동시, 그 두 가지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연산자의 종류인데, 연산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는 게 모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엑셀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엑셀에서 더하기는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 수학에서 쓰는 거 빼기 똑같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좀 다르죠. 이게 곱하기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씁니다. 애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슬래시 나누기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거듭제곱.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2의 2승을 계산하겠다 그랬을 때 얘는 2의 꺽쇠 2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죠. 엑셀에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백분율 거듭제곱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비교연산자. 비교연산자라는 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작냐 그건데, 그 데이터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그 조건이 맞으면 참, true, true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죠. false, false, 스펠링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얘가 크다요. 크다. 크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초과죠. 그 다음에 작다, 미만,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이렇게 키보드에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다른 말로 이상이라고 그러죠. 이상. 그래서 이상이라는 의미는 크거나 같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다른 말로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 이상 그러면은 90 이상이면 90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이상은 이렇게니까 90보다 크거나 같, 그죠? 크거나 같다 그랬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같다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건 같지 않다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죠? 같지 않다요.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죠. 하지만 엑셀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작다 크다를 갖다 동시에. 됐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열 연산자.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는 박달 앰퍼샌드 나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문자열 바로 앞에 큰 따옴표 땡땡이 표시가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럼 결과는 박달나무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 다음 는 100 앰퍼샌드 큰 따옴표 점 큰 따옴표 이러면 100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요 문자열 연산자 앰퍼샌드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참조 연산자라는 거 가겠습니다. 자, 뭐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하실 것도 많은데 답은 이런 부분들은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참조연산자라는 거, 참조라는 건 이제 가서 어떤 게 있는지 보겠다는 얘기인데, 참조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를 콜론이라고 부르고요. 얘는요, 세미콜론이죠.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콜론이라는 건 범위연산자 그래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뜻이에요. A1 콜론 A20 그러면 A1에서부터 A20까지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 됐죠? A1에서 A20까지. 그래서 이 화살표 대신 이렇게 콜론을 쓴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쉼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A1, 콤마, 그 다음에 A5, 콤마. 그러니까 A1도 되고 A5도 되고, 그 다음에 B1에서 B5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백. 공백이라는 건 교점,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참조 영역에서의 교차 지점. 예를 들어서 A1에서 D에 7, 그 다음에 여기 공백이에요. 그 다음에 C5에서 E에 7. 이렇게 범위 설정해 보면은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연산의 우선순위인데, 일단은 연산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거, 괴로로 수식의 일부분을 감싸주게 되면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항상 가장 먼저 연산된다. 이게 괴로가 제일 먼저다. 조심하시고. 됐죠? 그 다음은 이제 여기 표기해드린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콜론, 쉼표, 공백 요 순서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은 동률인데, 그죠? 꼽나. 곱셈 나눗셈. 그 중에서 이제 왼쪽에 나오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더빼,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순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식이 들어있는 셀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배운 내용이에요. 그 홈탭에 가시면 편집 그룹의 찾기 및 선택 그 있었죠. 여기서 이제 그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 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옵션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수식 옵션을 선택하면 수식이 있는 셀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숫자, 텍스트, 논리값, 오류 중에서 선택해야 될 데이터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원하는 걸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식이 있는 셀 선택하는 방법, 이것도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셀 참조인데, 셀 참조 가기 전에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거 이거 먼저 좀 설명드리고 갈까요? 자, 이건 잠시 후에 배울 애라고. 자, 이건데 지금 E의 2를 선택했을 때 는썸 가려고 B의 2에서 D의 2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가 나왔는데 컨트롤 플러스 제가 틸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틸더를 누르게 되면 수식이 이렇게 보이죠? 어떤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틸더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옵션 엑셀 옵션 들어가시면은 고급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이 있죠. 여기서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하겠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또 수식이 보여주죠. 다시 컨트롤 틸더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엑셀 옵션 가가지고 다시 체크 해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수식 분석에 여기 수식 표시 됐죠. 얘 역시도 수식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이런 부분인데, 아마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또 이해하기도 쉬워요. 잘 생각하시면. 가겠습니다. 참조라는 건 뭐냐면 수식에서 다른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입력된 실제 데이터 대신에 셀 주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셀 참조인데, 일단은 종류가 상대 참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참조가 있고, 그다음에 혼합 참조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것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상대 참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1 이렇게 생긴 거고, 절대 참조는 A하고 1 앞에 달러 표시가 붙어요. 달러 A, 달러 1 이렇게 앞뒤로 다 붙어버리는 게 절대 참조입니다. 얘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혼합 참조는 둘 중에 하나만 붙어있는 거예요. 달러 A라고 돼 있거나 또는 그냥 A, 달러 1 이렇게요. 됐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달러 A1 그 다음에 A, 달러 1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붙어있는 건 상대 참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앞뒤로 다 붙어있는 거 절대 참조, 앞에 뒤에 하나씩만 붙어있는 거 혼합 참조 이렇게 부르면 돼요. 됐죠? 아울러 A1, 달러 A, 달러 1, 달러 A1, A, 달러 1 다 같은 위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얘기고. 자, 상대 참조 가겠습니다. 자, 상대 참조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참조 먼저.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 매입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재고 관리 현황인데, 이건 이제 제품의 코드예요. 제품 코드, 그러니까 C-12가 어떤 물건인데, 얘를 갖다 100개를 갖다 매입할 거예요. 살 거예요. 근데 살 때 하나하나의 단가 금액인 15,000원입니다. 그럼 얘는 금액이 얼마예요? 얘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매입량, 그럼 사는 물량
매입 단가 그러면 금액 금방 아실 텐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 단가 뭐 이런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이 또 헷갈리실 거예요. 재고 관리는 건 물건이 얼마큼 남아 있나 확인하는 거고요. 매입량이라는 건 구입하는 양. 여러분들 뭐 책 몇 권 사시겠습니까? 그런 거요. 몇 개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또 한 개의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가예요. 그러면 매입 금액은 얘는 매입량 얘죠? 매입량 곱하기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좀 써드릴게요. 곱하기 매입 단가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예,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매입량이라는 게 B의 4 아니겠습니까? 는 B의 4. 그 다음 매입 단가는요? C의 4. 그러니까 B의 4 곱하기 C의 4를 해줘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매입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판 지우고 결과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죠? 지금 이 부분에다가 는 B의 4 곱하기 C의 4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금액이 딱 매입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머지 걸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딜리트를 지우고 나서요. 지금 여기다 는 B의 4 곱하기 C의 4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오른쪽에 채우기 핸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머지 수식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됐어요. 신기하죠? 아까 여기 우리는 B의 4 곱하기 C의 4를 입력했는데 밑에 게 B의 5 C의 5 B의 6 C의 6 B의 7 C의 7 B의 8 C의 8 B의 9 C의 9 그죠? 자동적으로 변했죠? 제가 컨트롤 틸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을 때 상대 참조는요 방금 전에 배운 상대 참조는 뭐냐면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했을 때 또는 더블 클릭했을 때 상대적으로 변해요. B의 4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돼요? B의 5 B6, B7, B8, B9 이렇게 상대적으로 변하는 게 상대 참조예요. 왜? 앞뒤로 달러 표시가 없기 때문에 변합니다. C의 4, C의 5, C6, C7, C8, C9 됐죠? 이런 식으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했을 때 수식이 자동적으로 증가. 이게 바로 상대 참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오늘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엑셀에 이 상대 참조 기능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돼요. 맞죠? 하지만 엑셀에선 이 밑으로 데이터가 1000개 만개가 있더라도 더블클릭 또는 드래그 하면 뭐 만개 있으면 더블클릭해야 되겠죠. 지금 몇개 안되니까 드래그 했지만 상대 참조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블클릭 또는 드래그 했을 때 수식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안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입력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지 않죠. 이해하셨나요? 자 상대 참조 상대적으로 변한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됐죠? 또 가겠습니다. 자 매입 금액은 매입량 곱하기 매입 단가. 매입 금액의 10%를 출고 단가로 하고요. 그 출고 금액은 출고량 곱하기 출고 단가래요. 자 공식 봤죠? 자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얘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식에 의해서 가는 거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출고 단가. 출고 단가는 아까 D에서 는 D에서 항상 는 먼저 시작하는 거 명심하시고 D에서가 뭐예요? 매입 금액이죠. 매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10%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10%가 출고하는 단가예요. 됐죠? 그러니까 는 D에서 곱하기 10% 했는데 지금 나머지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린 계산하지 않죠. 뭘로 해요?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할 겁니다. 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는 D에서 곱하기 10%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D에서 무슨 참조? 상대 참조죠. 왜? 앞뒤로 달러가 없으니까.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하니까 D4, D5, D6, D7, D8, D9 자동적으로 증가했죠. 그죠? 이게 바로 상대 참조예요. 됐나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출고금액도 는 2회사 2회사는 뭐예요? 출고량 곱하기 출고단가죠. 여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 테니까 이 두 개로 곱해주는 거 아닙니까? 곱했어요. 2회사 곱하기 F회사 얘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24F4죠? 25F5 26F6 27F7 28F8 29F9 됐나요? 아하 아무튼 앞뒤로 달러가 안 붙어있는 건 상대 참조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 했을 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게 바로 상대 참조입니다. 됐나요? 가겠습니다. 상대 참조. 상대 참조는 상대적인 위치의 관계다.
됐고, 상대 참조로 입력된 수식을 복사하였을 때 자동으로 참조 범위가 변경된다. 바로 이 얘기죠. 제가 강조해 드렸던 부분. 됐나요? 셀의 주소를 수식에 이용할 때 형태는 셀 주소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 A의 1, 그냥 C의 20 이런 것들이 그냥 상대 참조라고 부르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따라하기 또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은 또 실습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컨트롤 플러스 틸더를 누르게 되면 수식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수식 탭에서의 수식 분석 그룹의 수식 표시,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나타나게 할 때는 마찬가지로 다시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절대 참조 가겠습니다. 절대 참조는요, 매우 또 중요한데, 얘는 이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얘는 언제냐면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저 우리 카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나 절대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달러 표시 외우기 쉽게끔 했어요. 이 달러가 들어가면 절대 안 변하는 겁니다. 자, 절대 참조,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절대 변함이 없다, 앞뒤로 달러가 붙는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 표시를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F4로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F4, 아까 F9처럼 또 외우셔야 돼요. F4를 누르게 되면 달러 표시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F4를 누르게 되면 달러 표시가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F4 외우셔야 됩니다. 절대 참조에서 F4,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요. 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절대 참조를 이용한 따라하기인데, 얘도 직접 보여드리죠. 절대 참조 이 부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누적률이 7%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7%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누적률이죠. 그럼 이제 누적 포인트는 뭐냐면, 왕정보라는 사람이 15만원이죠. 15만원에서 7%를 누적 포인트로 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는 왕정보의 금액이 B의 4죠. B의 4,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누적률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B의 10이죠. B의 10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엔터 치면 금액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찡 해버리게 되면 이거 다 변하잖아요. B5, B11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면 누적률 7%가 들어가 있는 거는 B의 10인데 얘가 변한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볼까요? 자, 문제가 왜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미리 여기다가 좀 할까요? 는 얘 곱하기 얘를 했습니다. 됐죠? 엔터 쳤어요. 1500원 제대로 나왔죠? 채우기 핸들 데려고 합니다. 0000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자, 컨트롤 틸더 눌러서 여기 보면 지금 B에서 곱하기 C의 10, B5, B6, B7, B8 문제는 얘가 변했어요. B10 얘는 절대 변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붙박이 아닙니까? 그런데 11, 12, 13, 14 변했기 때문에 결과가 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B의 10은 뭘로 해야 된다? 절대 참조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B의 10을, 그러니까 B, 달러 B, 달러 10 이렇게 해줘야지만 여기가 안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절대 참조입니다. 아무튼 앞뒤로 달러 표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안 변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는 B에서 곱하기 달러 B, 달러 10 되어있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했을 때, 만약에 나머지 지우고요,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또 더블 클릭. 그랬을 때 결과가 제대로 들어가죠. 왜 들어갔느냐? 여기 보세요. 달러 B, 달러 10. 달러 B, 달러 10. 제가 다 읽을게요. 달러 B, 달러 10. 달러 B, 달러 10. 마지막으로 달러 B, 달러 10. 제가 지금 무식할 일만큼 또 계속 읽어드린 이유, 안 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보세요. B4, B5, B6, B7, B8. 그러면 얘는 무슨 참조? 상대 참조. 얘는요, 앞뒤로 달러 표시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절대 참조. 이해하셨죠? 앞뒤로 달러가 들어가 있으면 안 변한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됐네요.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결과 중에서 만약에 그 절대 참조를 이용한 경우 달러비 달러시면 변함이 없다. 근데 만약에 이제 상대 참조를 썼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000이 나온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그 이유는 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고, 이번에는 이제 혼합 참조 가겠습니다. 혼합 참조. 자, 혼합 참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그렇죠. 앞뒤로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를 의미해요. 앞뒤로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됐나요? 혼합 참조. 앞뒤로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다. 가겠습니다. 혼합 참조는 열과 행 중 어느 한쪽에만 절대 참조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상대 참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뒤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 혼합 참조를 복사한 경우 절대 참조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고 상대 참조인 부분만 변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F4 말씀드렸었죠. 이 달러 1 이 상태에서 이제 F4를 누르게 되면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앞뒤로 달러가 붙는다는 얘기고, 또 한번 누르게 되면 뒤에,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앞에, 그 다음에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원래대로 A1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달러 절대, 얘는 혼합, 얘 상대, 됐죠? 그래서 F4를 누르게 되면 달러 표시가 자동적으로 붙는데 순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얘가 이제 일반적인 상대 CEO가 상대적인 거, 일반적인 경우니까 다 붙고 뒤에 붙고 앞에 붙고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이거대로 돌아오는 거고, 됐나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겠습니다. 여기였나요? 예를 들어서 는 A의 원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F4 누릅니다. F4 한번 됐죠? 앞뒤로 붙는 거 2번 뒤에만, 3번 앞에만, 4번 원래대로, 됐나요? 다시 한번요. F4 누르고 있어요. 제가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F4 한번 더 달러 뒤에 달러 앞에 달러 원래대로, 됐나요? 자, 바로 F4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어렵지 않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가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1섹션 여기서 좀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30분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라든가, 그 다음에 이름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식의 오류값. 수식의 오류값은 제가 샘플 파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에러가 떨어지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의 오류값이라든가 수식 분석 도구 사용하기까지 해서 네, 한강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명심하실 거, 일단은요 연산자의 종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비교 연산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크다 작다 이상 이하 같지 않다 조심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실 건 수식 보는 방법, 컨트롤 플러스 틸더, 엑셀 옵션, 그 다음에 수식 표시, 그 다음에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자, 그냥 A의 원 무슨 참조, 상대 참조, 달러 A, 달러 1 무슨 참조, 절대 참조, 절대 변하지 않는다. 혼합 참조는요 앞뒤에 하나만 붙어있는 게 혼합 참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라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함수 부분 더 공부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익히게 돼요. 왜 그러느냐, 상대 참조, 혼합 참조, 그죠? 절대 참조가 함수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우리 첫설에 배부르지 않죠? 항상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강의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 강의 바로 클릭하시면 되시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